명소 TV. 친구들 안녕, 비번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바로 짠! 이렇게 썼다가 쓱싹쓱싹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처음 세트. 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짠! 비버 언니가 이렇게 재밌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세트에 들어있는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뿅! 와!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이 썼다 지웠다 처음 세트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점을 이어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도 그릴 수가 있고 한 글자 한 글자 알파벳과 숫자를 쓰는 연습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 앞에 붙어있는 이 펜을 이용해서 쓱쓱 그리고 그냥 휴지로 살짝 지우면 오! 그렸던 멋진 그림들이 싹 지워진대요. 멋진 그림을 그리다가 틀렸을 때 휴지로 한번 쓱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있어요. 비버니와 함께 재밌게 썼다 지웠다 놀이하러 얼른 이 책으로 떠나볼까요? 재미있는 썼다 지웠다 세트. 와! 이 책에 붙어있는 펜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점읽기를 해볼게요. 과연 이게 뭘까요?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선을 따라 그려보면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한번 비버 언니가 그려볼게요. 6, 1,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짠! 이렇게 오리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우와!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완성시켜볼게요. 마찬가지로 1번부터 쭉 따라 그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우주선이 완성됐어요. 우주에 외계인만 있는 게 아니겠죠? 뿅! 이 사람은 왜 얼굴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순서대로 몸통도 그려주도록 해요. 1, 2, 3, 4, 5, 6, 하고 또 1이다. 1, 2, 3, 4, 5, 6, 7, 8. 짠! 이렇게 우주인의 우주복도 함께 입혀줬어요. 다음번에 다시 그릴 수 있게 휴지로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쓱싹 쓱싹 쓱싹. 짠! 깨끗해졌어요. 옆에 우주선도 다음에 다시 그릴 수 있게 지워볼게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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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다시 새 책이 됐어요.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 그리기를 해볼게요. 점선을 따라서 왼쪽에 해파리와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짠! 어때요? 똑같은 해파리가 완성됐어요. 방금 그린 그림을 지우고 쓱싹 쓱싹. 이번엔 어떤 걸 그려볼까요? 비버 언니가 좋아하는 펭귄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리면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예쁜 펭귄을 그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슴도치를 그려볼게요. 고슴도치는 뾰족뾰족해요. 발도 그려주고 귀여운 고슴도치 완성! 와! 여기까지 썼다 지웠다 동물 그리기 끝! 우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쓰고 지우고 하면서 놀았더니 비버 언니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이 네 권의 책과 붙어있는 펜만 있으면 이제 막 연필을 잡기 시작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신감과 성취감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비버 언니가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체험활동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